예, 어디까지 예를 보면, 일단은 문법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수, 상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유용한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 사용자 정의한 함수가 있고, 그리고 내장된 함수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내장된 함수 있을 때에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패키지를 불러들여서 그 패키지 내에 들어있는 함수 를 쓰는 게그 built-in function이라 볼수 있고, 보는 것처럼 my function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 세 개를 배웠는데, list란 구조하고, dictionary란 구조하고, tuple란 구조 세 가지를 배웠는데, list 구조는 기본적으로 대괄호에서 숫자나 문자 열, 그리고 이런 그 리스트 속의 리스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0, 1, 2로 시작해서 제일 첫 번째 인덱스는 0이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리스트를 했을 때 보는 것처럼 콜론을 이용해서 원하는 인덱스 사이의 값을 새로운 리스트를 한다거나, 혹은 그 이후에 값들을 다 리스트를 한다거나, 혹은 전체를 한다거나, 혹은 원하는 부분을 추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팁에 해당되고, 이런 대괄호는 이제 대괄호와 된 거, 딕셔너리로 된그 중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중괄호 같은 경우는 보는 것처럼 그 딕셔너리라고 처음 빈 거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하고, 어떤 인덱스 0, 1이 숫자로 된게 아니라 문자열로 키라고 정의되어 있는 1, 2, 3로 정의되어서, 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값들을 볼수 있다 그랬었죠. 인덱스 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딕셔너리가 되어 있는 거는 인터넷 시대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적절한 폼인 어떤 형태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어떤 형태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할 때 어떤 형태와 유사하다 그랬습니까? 딕셔너리는 JSON입니다. 예. 그래서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인터넷에 주고받는 경우, 제가 오픈 API 통해서, 오늘도 보긴 보겠지만, 오픈 API를 통해서 원하는 변환을 해주는 경우에 JSON 형태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와, 그 다음에 튜플의 자료 구조에서는, 튜플은 소괄호, 우리 손쉽게 생각해서는, 파이썬에서 데이터의 배열에 관계되는 얘기를 할 때,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로 표현되어 있고, 수학적인 표현에 되게 적합한 튜플이라는 데이터 구조로 원하는 걸 1대1로 순서상으로 대응을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 사람이 보기도 편한 x, y는 m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로 그냥 좌표처럼 그냥 정의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튜플은 수학적 표현에 있어서 직관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구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조가 이 파이썬이 빅데이터 처리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타 언어처럼 조건과 루프를 통해서 컴퓨터의 가장 큰 힘은 반복적인 기계적인 일들을 굉장히 빨리 계속적으로 집요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문을 선택을 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하고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법이, 제가 보여드릴 때는 비주얼 베이직이나 다른 C하고 좀 다른 거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면 이제 if하고 else, if와 else 문이 있고 if, else, if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조건 분기를 쭉 하면서 이제 케이스를 많이 나눌 수 있고, 이 케이스를 통해서 while 문이라든지 for 문이라든지, 그래서 반복적인 값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언어를 해도 일단 유추해서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에서 이제 손쉬운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문자열에서
문자열에서 이제 인덱싱을 할 수 있다. 리스트처럼 인덱싱을 해서 이 하나를 쪼개진 걸로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책에 텍스트 파일에 어떤 단어에 출연할 횟수가 몇 번이냐, 혹은 어떤 단어에서 A가 몇 번 했느냐, 뭐 이런 거 할 때도 하나를 쪼갤 때 그 그냥 대열의 대열처럼 리스트의 첫 번째가 아닌 인덱스 1인 값을 바로 지정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자열에서 어떤 걸 찾는 함수 같은 것. 이 함수에 해당되어 있을 때 문자열에 해당되는 함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제. 자, 문자열이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 프루트가 바나나라는 문자열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얘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쉽게 찾는 방법이 있었죠. 기억이 나는 사람 처음 볼래요, 한번. 아, dir, 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성훈 씨. dir을 쓰면, 우리가 타입을 프루트에서, 문자열을 알게 되면, dir에서 프루트 하게 되면, 그 문자열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에서 이제 컴퓨터가 단순 작업을 잘 한다고 생각해보면, 문자열에서 이 지금 어떤 폼에 따라서 값을 바꿔가면서 보면 in %d years I have %g %s 요 문장은 똑같은 폼인데 값만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에 %d %g %s 값에 해당되는 튜플 형태로 표시 표현되어 있는 3.0.1 카멜스라는 것이 대치되면서 새로운 문자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음을 배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형식, 어떤 규칙적인 형식에 따라서 바꾸고 잘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regular expression이라 그래서, 정규 표현,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 있기 때문에, 그 정규 표현에 관계되는, 자료에서, 이 달러, 이 슬래시, 역 슬래시, s 플러스가 뭐고, 요 문자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골뱅이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앞뒤에 문자열을 find all 찾아내서 이걸 출력한다든지, 그리고 0에서 9까지의 숫자라든지 그 형식을 플러스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자 이거를 를 표현할 수 있어서 정규 문법은 반복적인 문장에 있어서 어떤 값만 대체하면서 할 때 유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작업을 통해서 컴퓨터 작업을 이제 프로그램 돌렸을 때 이거를 보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결과를 쓰고 중간 결과를 읽고 하는데 파일 입출력 인력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일 출력 부분도 사실 굉장히 간결하게 오픈 파일 네임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읽는 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쓸 수 있고 라이트 문도 똑같이 출력도 똑같이 W로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F 클로즈 단지 이제 파일 출력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라이트 다음에 파일 아웃의 클로즈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쓰고 있는데 걔를 끝났다고 해줘야지 그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어서 다음 그 처리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파일을 쓸 때에는 클로즈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식에 따라서 이제 문법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도움이 어떤 예기치 못했던 에러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입력될 거라 생각해서 문자가 입력될 거라 생각해서 처리한 어떤 문자가 있을 때 얘가 예상되지 않는 에러가 있지 않을까 했을 때는 보는 것처럼 try 하고 except 문으로 이를 묶어줘서 이 fhand open 파일이 있는데 파일이 만약에 없다. 그 파일이 없으면 낭패죠.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try로 이렇게 묶어줘서 파일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처럼 파일 이름을, 파일 이름이 없다. 파일이 없다. 라고 얘기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exit, 하도록 이런 에러 처리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문법에 관해서 빠르게 책
있는 내용을 쭉 스캔했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짜가면서,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 짜가면서 이 기본 하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은 거니까, 기본 하에서 이제 응용으로 바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문법에 대해서 이 교재에 나온 것들을 쭉다 스캔을 했는데, 혹시 교재를 다본분 있나요? 교재를 모두 읽어본 분 있나요, 혹시? 일부라도 읽어본 분은 스캔, 아니면 제가 이 설명한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아, 예, 잘했습니다. 정규편 관련해서 잘 찾아봤습니다. 예. 또, 예. 그러면 이제 문법에 대한 간단한 서머리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를 이제 보면, 이제 한 예를 이제 한번 제가 이거를 이거 채팅창에다가 카피를 해볼게요. 한번 채팅창에다가 카피를 하면 그걸 카피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채팅창에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했을 때 이거를 네, 요 파이썬을 실행시켜서 카피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실행이 되면 실행이 되었다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엔터 키가 다한 줄을 다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한 줄을 다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요. 엔터를 치는 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번. 쳐서, 실상 쳐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보이니까, 현재 파일을 공유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쿠팡.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게, 파일을 공유하기가 없네요. 파일을 공유하기가 어렵네. 파일 전송. 잠깐만, 파일 전송. 혹시 제가 지금 파일이 보내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아니고, 파일의 파이썬. 혹시 파일이 전송이 됩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혹시 파일 전송이 됩니까,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서 이 파일 여기로 파일 분담 되겠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네, 전송돼요. 제가 이거를 빠르게 쳐서, 일단, 나무,
이게 센서가 뭐 빠지는 거네. 잠깐만요. 이게 좀 잘못됐네. 이게 코드가 눈에 보이는 코드는 다릅니다. 그러네. 여기. 여기 됐네. 이것도 잘못, 눈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다른 코드입니다. 여기. 3. 나트 파인, 잠깐만요. 프린트 N. 이거 빠졌구나, 나우. 제가 보내주겠습니다. 타이 파일을, 타임. 자, 이 타임 보냈거든요, 여러분. 자, 받아서 한번 그러니 증명서 챘네. 자, 그럼 여기서 그 실행을 해보니까 이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다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한 번씩. 뭐가 나옵니까? 실행을 해보면. 예, 시간이 나오죠? 보면 여기서 유용한 기능에 시간에 대한 기능을, 이게 갖다 쓰는데,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타임을 패키지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타임에 들어있는 now라는 함수는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현재 시간을 프린트하고, 그럼 여기는 정규 expression, regular expression에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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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ow 함수에 그 년, 월, 일, 시간, 분, 초, 10분 초 요거를 다 넣어서 이 넣어주는 그 문자열 그 정규분포로 하게 되면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 이런 패키지 운영하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패키지 운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은 데이터 사이언스 패키지라서 친절해야 되는데 가끔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그 대상을 패키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자 이런 나만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이 임포트를 했을 때 내가 만든 py 요거를 이렇게 요 코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따라서 아주 간단한 그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과일에 new 해서 time py라는 걸 지금 time py라는 걸 지금 있죠 그죠? time py 있는데 여기서 하나 new 파일에서 여러분이 방금 돌려본 그 time py 이름을 들었다가 그거를 여기서 나온 걸 그대로 실행해 봅시다. import 해서 py 이거는 이제 그냥 인터프리터 요 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쉘에서 한 줄 한 줄 쉘에서 import i compile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요. 파이가 아니지. 파이 p 제가 무슨 py compile 이래 되죠? py compile을 하고 py compile.compile 이제 compile에서 지금 time py 이거 해볼까요 한번 time p
SPY. 제가 방금 4NPR을 만들 여러분은 파일 이름을 달리 했으면 그 다른 거를 써봅니다. 그러면 엔터. 그러면 이제 타임PY라는 거를 이제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 경로에 가 보면 이제 8.27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8.27에 그러면 타임PY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여기서 지금 원래 다 PY만 있죠, 그죠? 다 PY만 있는데 여기서 타임 컴파일을 하고 나니까 타임 똑같은 이름의 PYC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방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PYC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제가 다른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다른 여기다가 import time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실행을 바로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my라는 걸 씁니다. my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하면 잠깐만요. 제가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지금 다른 거 time1으로 해보겠습니다. time1으로 하고 time1으로 하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실행할 때 import file compile 하고 py compile에 time1에 py 이렇게 해주고 import 1 바로 해볼게요. 한번 time1 그러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똑같이 실행이 되고 이제 다른 데서 이용한다 그러면 import 아까 이름이 딴 거 교차해서 그랬네요. time1 이렇게 해서 실행을 딱 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예상되면 이러긴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다 실행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실행이 되는지 자기가 만든 컴파일 실행이 된 사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줄까요? 다른 방식으로 성공, 예, 네, 성공했으니까 또 성공한 사람 저 보기 바랍니다. 아, 성공했습니까? 자, 그럼 방금처럼 내가 만든 PIC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든 함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new file 해서 define my phone 이라는 걸 쓰고 a, b 해주고 콜론을 해주면서 얘를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해봅시다. 아주 간단하죠. a 더하기 b라는 my phone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run 해봅시다. run 해서 run 하면 그냥 my phone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똑같은 과정 거치면 여러분 함수를 하나 나만의 함수를 쭉 모아놓고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늦게 들어온 선생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myphone.py라는 거를 뭐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 여기 쉘에서 import py compile 이렇게 해서 py compile에 방금 만든 myphone이죠. myphone.py 자, 이거 제가 실행하기 전에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보겠습니다. myphone 지금 분명히 보면 파일명에 myphone까지 나와있죠. 그죠? myphone.py까지 나와있습니다. 제가 나와있는데 얘를 실행을 딱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딱 시키면 그래서 이걸 딱 가보면 myphone.py가 바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얘가 컴파일되어 있는 거거든요. 컴파일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갖다 쓴다 이렇게 해보면 new file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import my phone.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print my phone. my phone. my phone 속에 있는 my phone이죠. 이름 똑같은데, 그냥 my phone.py c 속에 들어있는 제가 이름을 똑같이 해버리는데, my phone이라는 함수에, 3,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런에 실행해보면, every, 보면, 결과가 8딱 나옵니다. 제가 이 define을, 예를 들어서 다른 함수부터 한번 my phone 해놓고, minus a,b 이렇게 해놓고, return a-b 이렇게 해서 파일에 save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거를 py 컴파일에 input 컴파일에 myphone.py 이렇게 해서 아이고 myphone 이게 아니고 import에 py에 compile 이렇게 하고 py compile에 myphone.py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른 프로그램에서 myphone minus 해볼까요? 한번 print myphone 속에 myphone minus 함수 3,5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실행 하게 되면 8, 마이너스 2가 나왔죠. 방금 함수를 정의해서 이렇게 나만의 임포트 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드는 거를 한 번 더, 여러분 더 해보겠습니까, 한 번. 그래서, 성공했으면, 성공했습니다. 라고, 올려주기 바랍니다. 보이게 해놓을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이런 함수, 이게 이제 클래스 개념의 함수인데, 여기,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함수. 자, 요걸 해봐야지 그 다음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더 낫거든요. 자, 해서 요 과정을, 수학적 함수를 정의해서 얘가, 이렇게 갖다 쓰는 걸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고.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배기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일 때, SQL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마이크 적응이 필요한가요? 제 소리가 많이, 틀렸나요?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끊었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음 소리가 들린다. 발음 소리요? 이거를 제가 마이크 틀어볼까요, 한번? 자, 지금 어떤가요? 소리가, 그거 하나 소리 틀어볼게요, 한번. 자, 지금은 좀 어떤가요? 들을 수 있는 정도 볼륨인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문제라고 하는지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 어떤가요? 여러분 조금 압니까? 데이터베이스? 이건 답은 있어요? 답은 어디 있어야 되지? 한번 줄여볼까? 잠깐만.
진짜 지금 뭐가 막 터지네, 이게. 지금 어떤가요? 좀 나아졌나요? 공간이 좀 나아졌나요? 여기 컴퓨터에 뭐가 이상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조금 참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보통 인터넷에서 MySQL 이런 것도 있거든요, MySQL. 예. 이제 MySQL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파일과는 달리, 굉장히 빨리 대용량의 데이터를 필드에 따라서 쭉 나눠지고 테이블 단위로 관리하고 그 레코드를 삽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 문제에서 세원 관리라든지 할때 그런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웹 서비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요 관점에서 몇 가지 예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제 네트워크 프로블럼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한번 제가 요거를, 잠깐만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제가 보내는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한번? 파일. 네, 이렇게. 이렇게 넣을게요. 받아서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게, 코드 문제는 이게 증거로, 작은 따옴표, 이게 조금 틀립니다. 이거 다 바꿔주기 바랍니다. 잘 해야 될 텐데, 다 바꿔주기 바랍니다. 여기 좀 더했네요. 좀 더했네요. 그런 인덴트가 에러의 다 원인이 되죠? 추이 맞을까? 와이 추. 자, 여기까지 실행되면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 디버깅 과정까지 다 했는데 보낸 거에 대해서 뭐가 에러가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바꿔서 실행을 해서
이 쉘까지 다 나오면 성공이거든요. 자, 성공했습니까? 아주 에라 있는 사람. 성공했다고 얘기해 주셔. 제가 방금 고쳐가는 과정을 몇 가지 에러가 있었거든요.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했습니까? 예, 방금 보면 여러분들 좋은 경험을 했는데, 파일에서 작은 따옴표가 눈으로 보는 거가 다른 코드였죠. 실제 이제 파이썬에서 요 작은 따옴표 이제 아량글이나 다른 워드 프로세서 갔다 오면 이 작은 따옴표를 다른 걸로 해석해서 다른 코드, 실제로는 다른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true라는 이게 아까 대문자를 하면서 에러가 떴었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my 속점 close라는 게 약간 한 칸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한 칸의 공백 때문에 에러가 떴었죠. 그래서 저는 디버깅 과정을 거쳐서 할수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네트워크 상에서 소켓이라는 거를 보통 씁니다. 소켓이라는 게 1대1로 통신할 때 일종의 핫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소켓에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TCP, IP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80번 포트를 이용해서 그 웹사이트를 접근하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이제 인터넷 그 TCP, IP 같은 그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켓에, 패키지에 들어있는 소켓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리고, 스트리밍이 되겠죠. 스트리밍, 요, 이제, 소켓에서 요 작동 모드, 이넷, 스트림, 요, 그 소켓에 대한 커넥션을 설정을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py4info.com에 80번 코드 들어가서 그다음 여기서 이제 코드 밑에 있는 로미오.txt라는 파일을 get 하는 거죠. get. 되게 여러분 궁금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여기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죠, 그죠? Python Learn 이라는 데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 등록이 있었죠. 코드 밑에, romeo.txt.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딱 하니까, 요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 텍스트, but soft what light through yonder window breaks 돼 있는데, 얘의 그 소스를 보면, 이 소스를 보게 하면, 그냥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텍스트인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get 하는 겁니다, get.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이 프로토콜은, 이 1.0 HTTP 규약에 따라서 받는다, 라고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루프를 기본적으로 돌게 하면서, 이 데이터를 my 속에, 앞에 요, 커넥션 만든 거에, 하면서 receive 512 단위로 512 바이트 단위로 쭉 받아들여서 얘가 그 데이터가 점점 줄어들겠죠. 한쭉 받아들여서 얘가 줄어들면 길이가 그리고 1보다 작으면 그래 요 y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512 바이트 단위로 얘를 프린트하는 거죠. 프린트하고 또 그다음 갔을 때또512 바이트로 세팅을 해서 갔는데 이 데이터 크기가 받는 게더 이상 없으면, 1보다 작아지면, 이 루프를 끝내고, 전체를 커넥션을 클로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웹에서 HTTP라는 그 규약에 따라서 있는 이 인터넷 파일을 하나씩 512바이트 쭉쭉쭉 받아들여서, 프린트하는, 지금은 프린트했는데, 파일로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터넷 통한 네트워크 문제를 이제 실행해본 결과가 이제 방금 나온 것처럼 이런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죠?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 웹서비스 해당되는 네트워크 빨아줬죠, 이렇게. 예,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블럼에 대해서 하나 볼수 있었고, 여러분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이건 칠수 있겠죠, 그죠? import url lib 소켓을 했는데 이 웹페이지를 열어서
그대로 쓸수 있겠죠. 한번쳐보기바랍니다. 이거는밑에있는한번쳐보기바랍니다. 저기짝죠글자를글자를좀치울게요이걸한번쳐보기쳐쳐쳐보려한번요이어서쓰면됩니다또치세요제가한번쳐보겠습니다한번또대신또성공했다고얘기해주시죠그러면1년한번됐습니다그리고사이트이름은코리아젠스키라말고다른걸해도됩니다제가한번여기한번여러분들보여드립니다인포트URL 파일을해파일에서 URL 파일이얘는진짜파일로파일이아니고있는데이렇게하고오라인인에스텐드그리고인트라인점트윗이렇게이렇게해서연예자성공했으면성공했다고쳐주세요여러분생각해보니까웹에서이제하는부분들이아마이제좀익숙해진것같은데이제네트워크문제에있어서바이너리파일이있습니다바이너리파일바이너리파일이있는데이것도한번해볼까요한번제가이거를이제말안하고여러분들한번그제가파일로저장을해서텍스트를저장해서분명히또에러가발생하겠죠에러가이렇게발생할때는여러분들이한번응용을해보기바라고이게이제 URL 2라고한번 URL 2자파일보내겠습니다한번 URL 2라는거를불러드려서실행을한번해보기바랍니다자제가지금보낸파일에대해서한번해보기바랍니다이것도성공했으면성공했다고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성공하고나니까뭐가생겼다라고얘기해도좋습니다여기서는지금기본적으로웹페이지에올라가있는아텍스트가아닌바이너리코드에관한해서파일로저장하는거거든요아까그받아들여서어파일로저장한형태인데저도이제한번해볼게요여러분도탔겠지만저도한번실행해볼게요한번누가제일빨리하는지한번봅시다그래서이제아까비슷한에러가있어서이제아니까이제처음부터이렇게해서마인드트역시틀렸네인벤트가틀렸어인벤트여러분많이성공했네요아나성공했고이제결과가이제저도나왔습니다자나왔으면여러분그파이썬파일이있는경로를한번찾아가보겠습니까뭐가생겼는지가보면커버.jpg 파일이생겼습니까생겼으면생겼다고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생겼죠? 자, 생겼습니다. 이 파일을 JPG 파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전제했고, 그거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인도 할수 있거든요. 요 디렉토리 들어있는 JPG 파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하면, 여기 의미를 보면, URL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의 모음을 쓴다. 첫 번째 라인에서.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읽는데, JPG 파일을 읽는 거죠. JPG 파일을 읽고, 그다음 파일 하나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이제 cover.jpg를 라이트 모드로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이내 이름을 바꾸면 다른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 사이즈는 처음 0이고 while true인 상태에서 이미지를 읽는데 요 100바이트 단위로 쭉 이렇게 10만 바이트로 쭉 단위로 읽는데 걔가 1보다 작으면 브레이크를 하고 이 while loop을 빠져나가고 이 사이즈를 할 때마다 쭉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그때 파일에 받아들인 버퍼에 읽어드린 거를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중간에 받아들인 전이 없으면 이 빠져나와서 브레이크해서 이 사이즈를 출력하고 그 캐릭터 카피를 이렇게 해놓고 이 바이너리로 저장되는 거를 클로즈하면 전체 요거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상한데 요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이게 JPG가 왜 에러가 생겼는지 잠깐만요 제가 저도 아까 열어보고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 커버 있거든요 커버 있는데 왜 이게 저장이 이렇게 됐는지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는 어떤 에러인지 한번 메일로 보내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제가 그럼 뭐일까요? 이게 발매되고 그런가? 잠깐만요, 여러분. 되네요. 여러분 보면 지금 보면 이 교재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럼 WP 있죠? W 대신에 WP를 넣어볼래요 한번? WP를 넣고 나서 저장해 보기 바랍니다. WP. WP를 해서 하면 되죠. 다 됩니까? 되면 또 확인하고 있는 거죠. 윤성호 씨가 됐으니까 다른 경우에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 보면, W라 했을 때는 텍스트를 인식하고, 방금처럼 이미지인 경우에, 이걸 바이너리 코드로 저장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걸알수 있죠. 윤성호 씨는 됐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됩니다. 예, 다 됐습니까? 강남이 씨하고 그 6, 됐나요? WP를 바꾸고, 사이즈 0에서 5로 가나요? 이분이 씨는? 어떤 오류가 되나요? 혹시 인덴트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약간 공백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준희 씨? 그러면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은 WP 다음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WP로 해서
한번 W 되는 상태 될 때 WP로 해서 바꿔서 해보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그 코드를 일단 이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줘 볼래요 한번? 뭐 왜 안 되는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웠거든요. 다음에 이제 그 네, 이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문제에서 이제 또 똑같이 웹 서비스 문제를 제가, 했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인데, 자, 이거를, 이것도 또 제가 이제 보내볼게요. 한번. 파일을 한번 실행해보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리플이라는 .py라는 거를 지금 업로드 했거든요. 이거를 다운로드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까? 그리고 엔터에 하는 부분을 실행을 시켜보면 뭐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이제 www.crash.ca라든지 동화점 이렇게 뭐 모듈 내는 쪽 뷰티풀 소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군요. 실행이 되는 분들은 저는 실행해 볼게요 한번. 이거 말고, 제가 연구실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노 디블 점프레딩 스키야. 펜트에다가, 이걸 눌러드릴게요. 뷰티풀 소프가 다 없다고 다 나오나요? 노 모듈 네임 없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면 이 뷰티풀 소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뷰티풀 소프라는 이제 패키지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뒤에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걸로 볼까요, 한번? 두 번째 걸로, 요, TIP 설치라는 거를 해봅니다, 여러분. TIP 설치. TIP 설치에서, 요, 두 번째 TIP 설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아니면, 여러분, 그, 제 화면에서 보면, 구글에서 뷰티풀, 오프, 파이썬, 인스톨. 이렇게 핸들 치고, PIP. 피아이티 피아이티 그 인스톨을 해보길 바랍니다. 피아이티 설치
자, PIP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랑을 설치했는지 이때 파이썬 get CIP는 이제 잠깐만요. 써주면 돼요. 아, 이걸 세이브를 해서 이런 파일을 여기서 세이브를 해요. 세이브. 다른 이름 저장. 한 보이도 다른 이름 저장해서 getcip를 그 파이썬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합니다. getcip. 네, 이렇게 해서. 그럼 기왕 이래진 김에 XCIPY를 설치를 할까요, 그냥? 여러분한테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요 페이지를 바로 넘어가면 어때요? 네. 그럼 요첫 번째부터 NumPy, XCIPY 설치를 해봅시다. 해보는데, 다운로드로 이제 들어가면, 다운로드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이제 복사를 하고. 이걸 설치하면 그래프 소프트 하는 부분이 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numpy 되는데 여기 보면 다운로드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numpy scipy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들어가면 여기서 numpy 들어가서 numpy로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면 여기서 1.9.1로 할까요? 1.9.1 1.9.1 들어가서 뭐를 다운받느냐면 여러분 그 지금 이거는 그냥 그 다운로드군요. 그냥 다운로드 그냥 EX로 된 거 2.7로 된게 있습니다. 요 numpy 1.9.1 win32 스포팩 파이썬 2.7 EXE 이거 깔아봅시다. 자, 얘를 2.7로 된 얘를 깔고 자, 실행을 합시다. 요거를 시간 좀 지켜야 조금만 참죠 뭐. 깔아봅시다. 시간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numpy 다 깔렸는지.
NumPy, SCIPy를 설치합니다. 확인요. 임포트를 해서 하면 됩니다. 임포트. 확인할 때 깔려있는 몇개 확인하냐면 쉘에 들어가서 임포트에 numpy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메시지 안 뜨면 들어간 겁니다. 임포트에 scipy 해서 다 들어가 있으면 1.9.1 이렇게 되면 1.9.1입니다. 1.9.1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요 exe 가운데 파이썬 2.7 해당되는 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보이죠?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Numeric py 말고 파이썬 말고 요 SCI 파이썬에서 이제 source.gsite 들어가보면 이게 경우도 요 SCIPY 있습니다. SCIPY인데 여기 들어가보면 0.15.1 0.15.1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보면 SCI 0.6.15에 파이썬 2.7에 해당되는 게 또 있습니다. 얘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화면 안 쫓아가요. 예,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 말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면 제가 다음 파일로 가서 NumPy로 1.1과 SCIPy 0.15.1 그러니까 파일 이름은 파이썬 2.7.1로 설명하는 각 버전의 파일을 다운받아 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때 설치하고 여기는 쉘을 그래서 아까 임포트 numpy 임포트 scipy를 했을 때 아무 메시지 없이 그냥 들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세렌트는 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시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있으면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그 진행이 된 신테스테라 인벌리드 신테스트 챗 다운받고 네, 맞습니다. 쉘에서 치는 게 아니고, 쉘이 아닙니다, 참. PI 프로그램은, 할 때는, 버스, 프롬프트, 띄워서, 파이썬 2.7로 바꾸거나 혹은 PIP get PIP 3py를 불러들여서 그런 것을 합니다.
아, 충분히 쓸수 있는 질문이네요, 보니까. 네, 다시 시작을 익숙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세트는 좀 가지기 바랍니다. 아, 상당히 부족하구나. 예, 이쪽에 멀다 그쵸? 예, 미안합니다. 여기서 제가 들어가 보면 자, 사이트 다른 경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 겁니다. 시트만 딴 것도 있는데 확장자가 WHL로 끝나는 파일을 그럼 제가 링크를 제가 그냥 그대로 보내줄게요. 시트 인증. 아, 예. 강남에서 어디까지 왔나요? 아, 지금 링크였어요. 아, 그 링크에서 끝이 확장자가 WHL로 끝나는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파이썬 27에다가 다운받, 27그 경로에다가 다운받습니다. 예, 고개 설치하는 겁니다. 고개 설치하는 건데,
PIP가 설치됐습니까? 보면 여기 밑에 재밌게 있죠. PIP에 설치했으면 PIP install 오라는 pkg.wh이거든요. 그래 파일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대로 쭉 쳐가지고 wh를 하면 되거든요. 그 원리는 PIP 설치가 제대로 끝났으면 그래요? PIP 설치가 제대로 끝났으면 원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whl이라는 파일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운을 받은 상태에서 PIP도 설치되어 있고 WHL 다운받은 상태에서 PIP install 새 판단 띄우고 install 이거는 PIP install은 DOS 커맨드에서 치는 겁니다. DOS 커맨드 DOS 디렉토리가 치는 건데 PIP 판단 띄우고 install 하고 원하는 패키지 이름 긴 거를 .whl을 치면 내가 설치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는 됐습니까, 여러분? 네. 질문 있으면 자기는 어디서 진행 못했다라는 의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유틸요? 잠깐만요. 데이트 유틸입니다. 데이트 유틸. 파이썬 데이트 유틸. 파이썬 데이트 유틸 2.4.0. 2.4.0 버전을 사면 됩니다. 2.4.0. 여러분, 어디까지 됐나요? 네, 조금 기다릴까요? 실제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으면 요거는 요까지 하고 제 설명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 끝나면 요거는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제 거는 설치를 다요 과정 따라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새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도록 이런 설치를 다 끝나면 잠깐만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 실행은 그럼 제가 실행한 거 정도로 하고 자, 뷰티풀 소프트도 하나의
그 패키지입니다. 그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는 일본이 실행이 안 되니까,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뷰티풀이, 뷰티풀. 뷰티풀이라는, 뭐지? 있는데, 이걸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사이트를 묻습니다. 사이트를 묻는데, 제가 합격글을 해보니까, 글을 좀 해보니까,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 연구실 걸 해보니까, 대신하면 뭐가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쫙 나오는 거는 링크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링크. 그걸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 뷰티풀 소프는, 여기 소프가 뭡니까? 소프. 영어로 소프가 뭐죠? 제가 갑자기 물어서 당황했나요? 비누. 비누죠? 비누 맞습니다. 비누의 뜻이 뭐죠? 비누가 때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때를 벗겨내는 건데, 제가 이 뷰티풀 소프랑 왜 이런 뷰티풀 소프라 했을까 해보면, 분명히 URL, NIV로 어떤 그 웹사이트에 있는 그 URL에 HTML 읽습니다. HTML 읽는 겁니다. 읽어서 뷰티풀 소프를 하게 되면, 이제 이 HTML 코드에서 때를 벅벅 긁어서, 지저분한 거다 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파싱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는 그런 기능을, 이 뷰티풀 소프라는 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소프라는 요, 패키지를 이용하면, 이 HTML 읽는 거를 소프를 통해서 태그가 소프 해놨죠, 그죠? A의 태그가 있는, 아마 A 태그가 있는, HTML에서 A 태그가 있는 거는 인용이죠, 인용. 어떤 크리를 했을 때 링크입니다. 그 링크들의 모임에서 그 링크만 골라서 끝이 이제 href, 그 링크 href 붙어 있는 것만 쭉 읽어서 불러들여서 프린트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코드를 보면, 아, 내가 A 코드로 되어 있느냐, 뭐, HTML에서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냐, 혹은 unordered 리스트냐, 어떤 태그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 HTML에서 원하는 태그에 해당되는 것만 쭉 빼내는, 그걸 할 때, 이 뷰티풀 소프라는 걸 패키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 처리하는 편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뷰티풀 소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아, 이 패키지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리눅스, 그쵸, 그쵸. 하이퍼링크 연결된 URL이 쭉 나오겠죠. 근데 이제 HTML에는 태그가 많죠. HTML 태그가 많기 때문에 다른 태그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태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이 텍스트는 A로 태그된 것으로부터 그쪽에서 href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빼는 거니까 A 밑에 href가 들어간 그 모든 문장은 그 센텐스는 다 프린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윤성호 기획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크롤링, 그 웹 크롤링을 해서 웹페이지를 그대로 끌고 올때다 끌고 오지 말고 거기서 예를 들면 URL이 있는 것만 끌고 온다 할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을 할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 쭉 끌어서 A 되어 있는 것만 쭉 모아서 리스트 뽑은 다음에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몇 단계로 들어가서 또 끌고 오고 하면 그 링크되어 있는 것만 쭉다 끌고와서 하나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몇 단계의 웹사이트로 깊이로 들어가서 링크들을 쫙 끌고 온다. 뭐 3단계다, 2단계다 그러면 몇 단계만 하게 되면 코리아점 20KR에 있는 걸 기록하면 전체가 다 링크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겠죠. 김성훈 씨,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훌륭한 기능 아닌가요? 윤건혜 씨는 아까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 그러면 웹서비스 코리아는 들어가 보면 그 소스를 보면요. 저도 왜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소스를 한번 봐요. 한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자, 볼까요? 한번 써주세요, 여기. 아, 여기는 안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요, 코리아 쪽에서, 이, 다른 사이트로 가게 돼 있죠, 지금, 그죠? 다른 사이트로 리디렉트 돼 있는데, 그래서 원, 그, 인덱스 파일에는, 리디렉트 되는 자바스크립트만 들어가 있고, 아마 이 코드가 XML로 안돼 있지 않을까. 아, XML 들어 있긴 하지만, 그, 바로 리디렉트라 그래서, 바로 이 레스토랑 가버리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호 씨, 그, 제 설명이 어느 정도, 그럴듯한 설명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웹 서비스 부분에서, JSON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JSON,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한번? 요걸 저 파일 보내보겠습니다, 한번. JSON. 그걸 한번 실행을. 제이슨 자, 지금 다운받아 실행을 시켜보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올려주기 바랍니다. 아, 죄송해요. 일단, json.py를 실행해보기로 하는데,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실행이 성공되면 성공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외부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아이디, 그 다음에 X값,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인터넷상을 통해서 JSON 파일로 올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를 이제 잠깐 보면, 제가 잠깐 웹페이지에서 그때, 다음에서 그 위도 흔적에 따라서 동물 불러들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줬었죠. 첫째 날에.
좀 기억납니까? 위도 금도를 넣었을 때 그게 아람동이라는 걸 출력하는 그 나왔었죠, 그죠? 그 나왔는 그 형식이 바로 제이슨 형식입니다. 제이슨 형식인데 자, 얘를 제가 실행을 해보면 이거 미리 해봤던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아, 네. 이걸 제가 실행했을 때 보면 run 하게 되면 결과가 아람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화면을 이제 봅시다. 제가 다음에 있는 API를 이용해서 그 위도 금도를 줬을 때 주소를 그 출력하는데 출력이 보면 타입프가 H고 코드가 1108060이고 리전 ID가 I1016090이고 네임3가 아남동, 네임2가 성북구, 네임1이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는 보이죠 여러분? 그죠? 아마 보일 겁니다. 보이고 중괄호로 되어 있고 그 콜론으로 되어 있는 거 봐서 얘가 제이슨 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이 데이터에서 이제 임포트로 URL IP 해주고 제이슨을 읽어주고 그래서 이 다음 URL을 해주고 그 다음 얘를 이제 웹 서비스 형태라고 있는 API 형태로 보내주고 얘를 읽은 다음에 일단 읽는 데이터가 왔을 때 데이터 출력해 준 건데 이 데이터가 JSON 형태다 그래 되면 여기서 그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 JSON 여기서 똑같은 걸 예를 들어서 넣어봤습니다. ID는 인공이고 X가 얼마고 네임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JSON 폼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 JSON 폼을에서 아이템을 이름에 해당되는 거, ID에 해당되는 거, X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하나 지정해서 값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 개의 그 리스트 가운데 이건 리스트로 묶여져 있죠. 이 JSON 폼이 리스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JSON 폼이 여러 개의 JSON 폼이 리스트로 묶여 있는 형태가 현재 인터넷 통해서 데이터라면 얘를 이제 그 여러 개에서 하나의 JSON 폼에 대해서 이름의 네임에 관한 거, 파크와 이, 그 다음에 ID에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X에 관계되는 거를 하나 프린트해서 결국 결과물이 보는 것처럼 이제 유저 카운트는 두 사람이고 이름 네임 파크 001 2 요거를 쭉 불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JSON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아람동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내가 웹을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손쉽게 여러분들이 변조 복조 어떤 값을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되게 편리한 기능 아닙니까, 여러분? 중괄호로만 묶여져 있고 얘가 JSON 폼으로 되어 있으면 얘 가운데 ID가 뭐고 X가 뭐고 하는 것들을 문자열로 처리해서 뽑아내기에는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템별로 얘를 뽑아낼 수 있는 함수가 있다면 JSON 폼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리하기 좋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까 뷰티풀 소프트와 함께 그 JSON 폼은 어떻게 그 편리한 자료 폼이 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웹 서비스 부분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은 또 기능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기능이 사실은 그래도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자, 이 두 가지 이제 제가 파일을 보낼 텐데요. 자, 두 가지 파일을 보낼 텐데, 자, 이거를, 자, SQL create 하고, 그 다음에, SQL create를 받아서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DBL 라이트 추천해 보기 바랍니다. 아이들 아, 실행을 DB 라이트 잠깐만요. 예. DB 라이트를 이제 보냈는데 두 번째 DB 라이트를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예. SQL 이렇게 하고 이제 DB 라이트입니다. 이번에 둘다 설명했네요. 아, 예. 또, 예. 예, 지금 나서 뭐, 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나오죠. 자, 이런 그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참 연결해서 쓰기에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개념도 그렇고, 따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 코드를 설명을 이제 해보면 왜 이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데 제가 제가 보는 SQL 첫 번째 문장에서는 SQL는 SQLite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connect-music.sqlite3 이렇게 돼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해냅니다. 생성해서 얘를 curl이라는 CUR에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 그 연결을 이제 되는 상태에서 커넥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때 execute 되어있으니까 아 이거는 데이터 DB를 관리하는 어떤 명령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소개해드리는 게 뭐냐면 DB를 건드릴 수 있는 SQL 문입니다. 어떤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파일에서 바로 직접 DB에 자료들을 그냥 바로 넣고 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drop table if exists track이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이 존재하면, if exists track 존재하면, drop table, 그 테이블 지워버려라. 그 테이블 지우라는 거죠. 그 초기에 뭐가 있으면 지우라는 거거든요. 지우고, 그 다음에 create table, 테이블을 만들 때, 이 track이라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타이틀은, 그 트랙에는 뭐 이렇게 두 개의 필드가 있는데, 타이틀, 그 노래 제목, 제가 뮤직 하는 거 보니까, 아, 뮤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필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place라는 그, integer 형태로 되어 있는,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 아마 길이 같은 거겠죠? 길이 같은 거 해당되는, 만들어서, 이게 튜플 형식으로, 튜플이라고, 이건 튜플이라고, 이건 그냥, 이 테이블 속에, 타이틀과 플레이라는 두 필드를 가진 DB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닫힙니다. 이게 빈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DB 라이트는 보면, 또 SQLite를 해주고 아까 만들어진 뮤직 SQLite 3 연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SQL 문을 이게 SQL 문 그러거든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래서 구조화된 함수의 언어 그래서 그걸 실행할 때 요 명령어도 여기서 보면 되는데 Insert into Track 그 트랙인데 Title과 Place라는 필드에다가 Value를 값을 물음표 되어 있는데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튜플 형태로 Yesterday와 20이라는 숫자로 각각 일대로 매핑을 시켜서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요지는 이 트랙이란 테이블 속에 타이틀이라는 필드와 플레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틀은 yesterday 그리고 플레이 길이는 2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 플레이는 로미오 줄리엣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20의 길이를 넣어줘서 두 개의 2x2 매트릭스처럼 행렬 스프레드시트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걔를 이제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고 이제 프린트 해준 상태에서 또 이제 엑스큐트를 하는데 이제는 뽑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트랙으로부터 타이틀과 플레이라는 그 필드를 가진 그 자료를 뽑아냅니다. 하나씩 뽑아내서 전체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프린트 로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로우를 할 때 결과가 뭐냐면 보는 것처럼 얘를 실행했을 때 로미오와 타이틀이 yesterday, 로미오 줄리엣하고 길이가 20인 그를 하나하나 이제 프린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플레이 길이가 30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where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 트랙을 다 지워버려라 라는 거죠. 결국은 인서트를 지워한 상태에서 원하는 길이가 30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싹 다 지우고 그 데이터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보면, 디렉토리에 music하고 sqlite3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근데 파일인데, 이 내부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sqlite, mysql 같은 거 써본, 분들은, 이런 db까지도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게, 그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파일로 세이브 하느냐? 혹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드에 따라서 넣고 빼고 검색해서 하는데 그게 편리한 접근법이다라는 느낌이 안 드나요? 어때요 여러분?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좀 데이터베이스 어렵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의 끝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함으로써 책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재로, 삼았던 미시간 대학의 그 클리브런스 교수님의 그 텍스트 다 다뤘거든요. 다 다루고, 레귤리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거기 표를 보고, 같이 참조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 유용한 특기 소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꼭 제가 쓴 거 말고 다른 파이썬에서 그 패키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검색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족한 그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면 SCIPY를 사용한 예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보면 제가 그냥 이거는 실행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에 SCIPY 있는지 보겠습니다. 컬러 같은데 이거가 아니 이거 파일에 이거는 아이고, 지워졌는 것 같네요.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한번 카피를 해서
나 이리 좀. 그러면. 제가 여기다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SPI 3PY 파일을 누르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 SPI PY SPI 이렇게 해서 내려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실행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림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안 멋있지 않아요? 예, 그게 멋있죠. 보면 여러분들이 그 수학으로 매트랩이라든지, 매트매티카라든지, 어떤 수학 처리하는 데서 많이 쓰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보임을 알수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을 매트랩으로도 할수 있겠죠. 이걸 보면 클릭을 해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마우스를 체크해서 돌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처리를 할 때, 제가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그렇지만, 보면, NumPy를 불러드리고, Matplotlib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3차원 그래프로 어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서피스 플라스로 그림 그리고, X축을 X, Y축을 Y, Z축을 Z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Matplotlib이라는 언어를 알면, 그걸 매트랩을 써서 이런 분석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 루틴이 SCIPY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오픈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설치하고, 파일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웹에서 갔다 왔다 하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고, 그래야 되면 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수학적 처리와 웹에 대한 웹 크롤링,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SCIPY에 해당되는 이런 패키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란 C 코드를 이용한다거나 이미지 프로세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링크를 있으니까 요 링크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 포트란을 가지고 있는 경우, C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링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한번 Using Fortran and C code with Python 그렇죠.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Binding 둘이야. 그러면 Binding Python to other languages, Fortran and C. 링크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파이썬으로 만든 그래서 다른 C나 다른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서 내가 계산도 할수 있고, SCIPY처럼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일단 분석도 가능하고 수치 해석도 가능하고, 이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 확장성이 이미지 프로세싱 이런 것도 보면, 그러면 SCIPY와 NumPy를 써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2D 면적 뉴메리컬 어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장치를 제어한다거나 네트워크 그림을 그린다거나 빅데이터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손쉽게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특성과 그 데이터 구조 자체가 데이터 처리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걸 활용해 본다면, 이런,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했을 때, 이런 확장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할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어서 이제 이런 그거를 고려해보면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받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줄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자 파이썬이란 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채팅창에다가 정리하면서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지금 배웠던 것에 대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적어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써주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의견이 없나요? 네, 최적화 작업에서는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같은 경우 한번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 메모리 사용 관련해서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는데, 제가 링크 한 가운데, 찾아보면, C 정도만큼, 간소화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냥 메모리 관련해서, 수행 속도 관련해서, C로 만들고, 걔를 파이썬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 다른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속도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C나 다른 언어로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신규석 씨 얘기대로 간편하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고 다른 우리 서로 한 의견을 다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연하나 다른 언어에 비해 쉽고 R 그래 R의 통계 처리 패키지도 당연히 있겠죠. 예. 유용한 언어이고, 이제, 좋은 거는 계속 발전되고 있고, 패키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늘어나고 있어서, 무료로 우리가 유용한 프로그램을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 이 파이썬을 실행할 때, 이제, 이 커맨드 쉘에서 실행이 되는데, 엑셀이나, 이런 오피스나, 이런 데서 여러분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외부에서 파이썬을 실행시켜서 결과물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관점에서는 나는 엑셀을 쓰고 있고 워드를 쓰고 있는데 실제 뒤로 돌아가는 거는 파이썬이 돌아가고 있고 그 파이썬이 C나 속도가 빠르거나 메모리를 많이 필요하는 것은 C 루틴을 돌리고 그리고 그걸 파이썬 가져와서 그 가진 파이썬에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한다거나 수치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유저한테 보여줄 때에는 엑셀에서 그냥 결과가 보여지도록 해서 그 엑셀 유저는 파이썬을 실행시키고 R을 실행시키고 한다는 것을 인식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지금 보여줄게요. 하나 그 예인데 지금 제가 지금 보여준 건 엑셀입니다. 이제 엑셀인데 보안 매크로로 제가 만든 건데 겉보기는 엑셀입니다. 엑셀인데 교육 목표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매크로에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실행 됩니다. 에러가 떴네. 잠깐만요. 이렇게 딱 해서 매크로에 쉽게 이러면 쭉, 뭔가, 외부, 뭔가, 에러가, 뭔가, 에러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방금, 떴는 것처럼, 뜨려고 했던 것처럼, 뭔가, 에러가 있는 거예요. 얘가 실행, 이제 된다. 자, 이래 보면, 쭉 실행을, R을 실행시키죠, 엑셀이. R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엑셀에서, 불러들여서 지금 메모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네요.
뷰가 나왔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 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작업을 했는데, R을 돌려서 그 결과를 엑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엑셀에서 파이썬을 실행시키고, 엑셀에서 R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 파이썬은 C를 실행시키고, 파이썬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오고, 파이썬은 뉴메리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파이썬은 장치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R은 통계 처리를 하고, 파이썬에서 통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처럼, 엑셀에서, 사용자 보기 편한 노래 만들어준다면, 보다 더 오픈되어 있는 언어로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3일에 걸쳐서 파이썬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고맙고, 3일 동안,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썬, 짧았지만, 교재는 다 커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오픈된 교재를 찾아서, 찾기보다 한번, 제가 주교재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아이패드 이런데, 킨들로 깔아놓고, 한번, 두고 다니면서 한번 쭉 보면, 발전이 될 수, 쓸 수 있는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3일 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3일 동안 다 참석한 경우에 저한테 메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공학교 주최 측에서 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다 참여한 경우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짤막한 감상을 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eah, 수고했습니다. 끝.